오늘의 양식, 예수와의 새로운 만남.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남은 크든 작든 변화를 일으킵니다. 돌멩이가 호수와 만나면 돌은 물속으로 사라지고 수면에는 파문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어떤 변화라도 일어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큰 변화라면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작으면 일기장에, 아주 작으면 추억 속에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가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금방 알 수는 없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 당장에는 힘들고 고달픈 일이 이어지더라도 후일 유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만나고 나서 당장에 그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고상한 지식과 사회적 신분을 잃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만나고 인정받으며 사람을 잡아넣을 권력이 있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쫓기고 멸시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주님을 만난 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외견상으로는 망한 자여 추락한 자였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사람들은 흔히 나쁜 쪽으로 변하기는 쉬워도 좋게 변하기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만남이라면 다릅니다. 바울은 주님과 참되게 만나서 바뀌었습니다. 잡으러 다니던 자가 잡히는 자가 되고 감옥에 가두던 자가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참된 만남에서 비롯된 변화는 지속성을 띱니다. 항상 죽이러 다녔는데 이제는 날마다 죽으러 다닙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와의 새로운 만남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예수와의 새로운 만남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와 참되게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와의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로 우리는 온몸을 떨어야 하고 죽을 용기를 내야 합니다. 과거에 만났던 주님을 추억하며 감성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생생한 기쁨과 감사에 충만한 증거가 넘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즐거움이 넘쳐나도록 우리를 비워 그분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만남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의 새로운 만남을 위해 날마다 죽을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과 만난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선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